안녕하세요. 플랜트 파이렉스 공략 해설을 맡고 있는 윤군입니다. 오늘의 동영상은 주술사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과연 이 놈이 뽑을 만한 놈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주술사인데요. 복장이 딱 미국의 엉클 샘 같은 복장을 하고 있죠. 이 게임이 영국에서 만든 건데 왜 이런 미국 복장을 입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괜찮은 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술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두 막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부두 막사 가격 자체가 상당히 비쌉니다. 초반에 초짜한테 이게 42만 5천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지금 투자할 때도 많아 죽겠는데 부두 막사를 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같은 비용으로 아카데미 레벨 2에서 레벨 3으로 올릴 수 있는 금액이 42만 5천 놈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죠. 근데 부두 막사를 지어서 저 부활 스킬 트리를 타야 될까? 아니면 아카데미 업그레이드에서 건너나 브루트 버커니어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할까? 이런 질문이 아무튼 길드에서 가장 아무튼 초반에 많이 했던 질문을 기억이 납니다. 저 어떤 거 먼저 만들까요? 아카데미 만들까요? 부두막스 만들까요? 근데 아무튼 얘 내용을 읽어보면 죽은 자들을 부활한다는 이 문구가 있어요. 야 이거 전쟁하다가 전투에서 죽은 뼈다귀들을 부활시키는 기능이라니까 이 상상만 해도 되게 신기하고 뭔지 되게 궁금하단 말이야. 꼭 갖고 싶은 스킬인데 한번 일단 이놈의 인마의 스킬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두막사를 저는 그래서 42만 5천원 들여서 지었고요.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클릭을 해보면 스킬 버튼으로 스킬트를 보면 아직 업그레이드가 하나도 안 됐죠. 이제 이제 레벨 1에 있는 그 플러스 4, 뭐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1, 뭐 플러스 3 있는데 요 스킬트를 타야지 레벨 2로 넘어가서 저 부활이라는 세컨 찬스라는 저 이제 스킬 트리를 탈 수 있는데 여기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100만이라고 써 있죠. 저것만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전 단계까지 얘를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얼마나 돈을 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저것까지 업그레이드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그래서 살펴보니까 일단 이 첫 번째 거 업그레이드 하면은 50만으로 한번 합산해볼게요. 다시 한번 합산해볼게요. 클릭해서 그 다음에 얘를 업그레이드하면 일단 레벨 2 부두막사가 돼야 되는데 저거 만드는데도 또 비용이 장난 아니죠. 저 비용이 얼마더라? 160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다음에 160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되려면 일단 레벨 2로 넘어가려면 일단 파이럿 홀을 저 해적회관을 또 레벨을 올리래. 레벨 5로 요거 만드는데도 또 비용이 또 너무 또 장난이 아니네요. 그럼 결국은 지금 저장소를 보니까 이 용량 한 개에 부닥쳐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저거부터 저장소부터 업그레이드 해야 되네. 럼 저장소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12시간 그리고 15만이 또 골드가 들어가네. 15만 골드에다가 그 다음에 저거 그럭스트리 그 럼 저장소가 부족하니까 저거 업그레이드 하는데 또 45만 골드가 필요하네요. 그럼 이 금액들을 쫙 다 합쳐보면은 부활 스킬 저거 하나 만들려고 들어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궁금해져서 한 부활 업그레이드 위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 합산을 해보니까 435만 럼 그 다음에 120만 골드가 있어야지 부활 업그레이드까지 근처까지 갈 수 있다 이거라죠. 근데 이 비용이면 초반에 차라리 초보 입장에서는 부두막사에 투자하는 것보다 아카데미 업그레이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솔직히 나중 가서 해보면은 한 레벨 랭킹 300이나 400 뭐 이럴 때 진짜 어려운 놈을 깨야 될 때 그때 주술사가 필요하지. 솔직히 초반에는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초반에는 아카데미에 투자하시도록 하십시오. 일단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일단 만들긴 만들었으니까 지금 부활 그 스킬은 없는 아이긴 하지만 이놈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일단 업그레이드가 덜 됐을 때 그 부활 기능이 없는 놈이 어떤 기능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불투 넣고 버커니어 넣고 건너를 넣고 뒤에다가 이제 주술사를 붙였는데요. 얘가 이제 하는 게 이제 그 마치 오리가 태어났을 때 첫 처음으로 본 사람이 부모인 양 따라다니잖아요. 얘도 마지막으로 본 놈이 지 주인인 양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면 뭔가 이렇게 쉴드 안에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공격받을 때 쉴드가 생기는 게 보이죠. 이게 그래서 나는 애들이 아예 쉴드가 생겨서 다치질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데미지가 줄긴 데미지를 받긴 받아요. 애들의 라이프가 게이지가 줄고 그렇다고 치료해주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또 금방 죽어. 바로 이렇게 패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초짜에게 필요한 유닛이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주술사는 나중에 만들라,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XXX 같은 윤을 만들 바에는 차라리 초반에는 그냥 그 83 하나 조합 있잖아요. 8 버커니어, 13 건너, 원 그다음 브루트 이런 조합으로 가려고 하니까 요 세 명한테 차라리 돈을 그 정도 돈을 투자하면은 완전 초반에 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동영상에 곧 이어서 주술사의 부활 스킬 동영상 업로드 합니다. 자, 그럼 업로드 한 거에 알림을 받으시려면은 요 2시 방향에 있는 꿀 항아리 아이콘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업로드 알림 받아보시고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